자, 안녕하세요.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바로 대격변 생성기라는 진강체를 먹었을 때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알려드리려고 왔고요. 대격변 생성기는 필드 위의 유닛들이 전부 비용이 1 증가된 상태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도박일 수도 있으나 좋게 뜬다면 아주 좋은 진강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뭐가 떴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장갑 좋아요. 일단 이즈리얼 두 마리로 잡아보고 뭐 뜨는지 좀 보죠. 벨트? 아주 좋아요. 스위치 직스. 자,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연패 계속 한 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레벨업 빨리 달려주고 설레 빨리 가서 리롤. 오케이, 이건 브랜드로 쓰죠. 자, 이거 안 먹어요. 본인이 뜰 수도 있는 챔피언이 뜰 확률이 있거든요. 자, 여기서부터 스노우볼 굴리고 갑니다. 못 참아. 요렇게까지만 하고 여기서부터 돈을 모으죠. 왜냐, 자이랑 가져가고 싶었어요. 자, 날려주고, 날려주고. 자, 지금 져도 됩니다. 저는 지금부터 지면서 돈을 모을 거예요. 자, 사고 싶다. 사고 싶지만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. 자, 이번 상대 브랜드 2성에다가 심지어 자이라 2성, 심지어 레오나 탈론 2성. 자, 자이라 올려주면 깔끔. 오케이, 한 마리 잡았어요. 좋아요. 신드라 이러면 스웨인으로 앞라인 챙겨주고 너 팔고. 자, 저는 지금 이겨도 돼요. 살살 지고 싶은 마음이 좀더 있긴 한데 이겨도 됩니다. 어? 바위가 지금 뜬다고요? 바위 초반에 나오는 거 앞라인으로 그냥 시너지 없이 써도 되게 좋거든요. 잘 버텨줘서. 잘 버티는데 딜이 세. 자, 바위가 버티는 동안 한번더 던져주면. 이걸 피해? 녹턴만. 그렇지. 져도 돼요. 저 지고 져도 됩니다. 오케이, 져도 돼요. 요거 섞고 싶거든요. 이거 섞으면 난동꾼과 집행자 둘다 그만 떠들고 섞어. 행동으로 보여주시지. 요것도 섞고 싶은데. 그냥 레벨업을 한다. 지금 앞라인은 좀 소중하거든요. 뒷라인 딜러들이 잘 붙어서 앞라인은 무조건 소중해서 다 가져갈게요. 이거 안 먹습니다. 챔피언트만 팔자 그냥. 5원짜리 안 나오나? 안 나오네. 카직스? 이건 사놔야 되거든요. 그냥 얘 뺄게요. 일단 지금 4코짜리 두 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약한 게 이상이에요. 난 이겼죠. 이중 보급도. 커트. 에코까지? 에코도 쓸 거거든요. 사고 좀 쳐보실까? 그러면 요렇게. 오케이, 잘 이기죠. 요거 지금 쓰면 5코 두개 되긴 하거든요. 진짜 원해요? 오케이, 가자. 7코 탐 켄치? 어머. 여러분들, 그냥 이대로 하는 거 보여드릴까요? 아니면 그냥 카직스 덱 보여드릴까요? 지금 딱 정해주세요. 여기도 대격변 떴네? 지금 상황에 맞게? 오케이. 맛있게 먹어. 탐켄트 지금부터 키웁니다. 용 하나 주고 이사교계까지. 나이스. 먹어.
나이스 먹어 나이스 먹어 아아 어? 나이스 아 딜러가 없는데? 오케이 체력 한 번 더 먹여 이거 수은 하나 주죠 그냥 수은에 총검 줄 생각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실코야 얘한테 공 좀 그만 쓸래? 또 한 번만 그렇지 와 안 죽었다 아 근데 이거 실코 위치 안 나와도 되겠다 이렇게 하죠 이거 올리고 와와 늦을 뻔 어 먹으면 안 돼 이거 끝나면 그때 먹을게요 지금이니 총검 떴다 트린으로 먹어 맛있게 먹어 나이스 됐다 휴 좀 고민 많이 했는데 일단 됐어요 보리 하나 일단 먹어 이거 켄치야 한번 더 먹어줘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 오케이 지는 거 인정 오케이 살 거 없어요 레벨업 루시안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켄치야 좀만 더 줘 좀만 더 줘 좀만 더 맛있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 일단 먹여 그리고 레벨업만 죽지마 켄츠야 죽으면 안돼 아 오케이 일단 저도 돼요 담 켄츠 어? 무슨 일이죠? 진정한 탐험가는 리롤 한 번만 여기까지 자 켄치야 돈 벌어줘 드랩 가게 하나하나 다 먹어봐 그 다음 개 먹어 그렇지 개 먹고 뱉어 그렇지 자 이번엔 개 먹고 뱉어 그렇지 이번에 개 먹고 그렇지 이번에 얘 먹고 아니 이거 죽는데 이제 아 실코 트롤 아니 실코가 트롤 해가지고 아 이겼다 그래도 이건 절대 안돼 이거 재생의 바람으로 가죠 아리 먹어 레벨업 랩 갈게요 이거 3,4교는 이렐리아가 받게 할 거거든요 이제 이게 이렐리아예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상대 4타격대 3,4교계 먹어 개 먹어 그렇지 얘들아 좀 세다 얘들아 어 너 좀 세다 오리아나 넣고 싶다 일단 여기까지 올라오지마 갈리오 얘 딜이겠죠? 지금부터는 그냥 요거만 보면서 가죠 아 생각해보니까 자석제거 거기 있네 너가 잠깐 이렐리아다 배터 지팡이 하나 주면 좋아요 연운 아 까비 오리아나 이성
레이븐 먹이고 벤치 하나 빼야지. 여기도 이길만한데요? 아 근데 띄워졌다. 화재 팽자 먹어. 패터 먹어. 지금 3 강화술사라서 잘 안 달죠? 먹어. 템. 아 근데 쓸데없는 템만 주는데요? 템. 돈. 아이 안 써. 일단 하나 먹이고 일단 뜬 게 요거네요. 와 너가 벌써 변신하면 어떡해. 하나만 더. 아 까비 일단 이겼죠. 대가를 지불해라. 증속은 살점보다 강하다. 오 최고의 방어는 브람 쓰지 말자. 이를 쓸 확률이 높아져. 그래서 이렇게 빼서 썼습니다. 3캔치가 지팡이류 하나 먹으면 좋겠는데. 지팡이 두 개 그래야 모래랑 보건 같은 거 만들 수 있거든요. 지팡이 두 개만. 아 아 제발 얘들아 힘 좀 내. 여기한테 자꾸 지네요. 아 안 뜬다. 넘겨. 꿀망이라도 줘야 되나? 한 번만 이겨봐 얘들아. 딱 한 번만 이길만해. 지팡이 좀 제발. 지팡이. 아 맛있게 먹어. 오 마이 갓. 잠깐만. 어 다행이다. 휴. 아 집행자 걸렸어. 늦게 줘서. 일단 요렇게 갈게요. 어 줄었어. 아, 맞아 만들었지 내가. 복잡하다. 이러면 다 찾았죠. 오케이 요 조합 마무리하죠. 얘 주고 소호천사 주고 밤의 끝자락. 이제 이렐리아까지 들어와서 웬만하면 안 질걸요? 심지어 카이사도 이성의 구인수정손 밤끝인데 이건 질 수가 없죠. 이제 이기는 거 구경만 하면 됩니다. 진짜 질 수가 없어. 이 조합까지 짜는데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.
연미복 젤이? 근데 여기서 3면미복 섞는다? 섞고 싶지가 않아요. 그냥 먹이야 너. 징크스 찾을게요. 여기 삼성작 견제해야 될 거 신지들. 일단 치감 얘로 해주고 있긴 해서 나빼드. 에헤 트위치 먹어볼까? 어 뭐야 이걸 예상해? 안 띄워? 어 이게 안 띄워져? 나이스 트위치 바로 먹어 그냥 맛있게 먹어. 데미지 들어가 나이스. 트위치 잡혔으면 여기 딜러 없거든요. 이제 얘가 다 녹이면 돼요. 파라라라라 이분 안 나가나? 진짜 나가도 될 정도의 스쿼드거든요. 이거 고물상도 켜져가지고 징 징 징 징. 아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고. 이번엔 갈리오 먹어 든든하게 방어력. 이건 진짜 대충 배치해도 그냥 무조건 이길 것 같습니다. 그냥 무조건 이건 질 각이 안 보여요. 자 이제 상대 서렌 치겠죠? 이래도 버텨? 진짜 버텨요? 이걸 버틴다고? 자 이번엔 오른쪽부터 야무지게 먹어봅시다. 자 먹어. 진짜 날아가고. 자 이것도 먹어. 야무지게 먹어. 그렇지 이것도 먹어. 그렇지 요렇게 대격변 진짜 잘 사용해주면서 1등까지. 대격변으로 탐켄치가 떠본다면 요렇게 해보세요. 정말 쉽죠?